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선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도 선거를 통해 다시 살아났으며 이들은 국회 농단에 이어 사법부 유린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살아난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랜 세월 현장에서 구축한 탄탄한 조직력과 세력화, 이른바 좌파 생태계입니다. 좌파 세력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른바 NGO 조직을 수도권 현장 곳곳에 이식해 거대한 좌파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권력자와 실력자만 쳐다보고 현장을 외면하고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당의 주인공인 당원 동지들과 일체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조차 부족했습니다. 이따른 총선에서 나타난 수도권 참패는 정치의 기본인 현장의 중요성을 망각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사 모든 일은 기본이 시작이고 기본이 끝입니다. 기본이 결핍된 화려함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잃어버린 기본을 재건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민심의 발원지인 현장을 조직화해야 하며 당원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거가 없는 앞으로 2년간의 시간이 잃어버린 기본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실천 방안을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의 힘은 봉사의 힘으로 현장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의 봉사의 힘이란 자원봉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 복구 작업에 나서고 칼바람 한겨울엔 독거 노인과 은둔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당적 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좌파 생태계가 시민단체를 지렛대로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부패한 생태계라면 우리 봉사의 힘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선량한 생태계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당과 당원이 혼연일체 하나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당내에 당원 소통국을 신설해 당원 여러분이 우리 당의 주인공임을 선포하겠습니다. 매월 1일을 당원의 날로 지정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당원 소통국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당원들과의 소통을 공식화하겠습니다. 셋째,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용하겠습니다.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무려 160여 명으로 다양한 경력을 가진 현장 전문가이지만 우리 당은 그동안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원외 위원장들을 당 사무국과 정책국의 주요 보직에 과감하게 기용하고 당내 특별위원회 등에 전진 배치해서 당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한껏 끌어올리겠습니다. 넷째,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합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거 때마다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린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선거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선거제도 개혁투기를 국회 또는 당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이 대한민국을 저 무도한 세력들에게 맡길 순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힘이 무너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다시 신뢰받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치열하게 몸부림을 쳐봅시다.
우리 국민의힘의 활력을 불어넘는 역할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힘을 내서 달려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